아무리 공장 매연이 심해도 꽃은 피어나죠.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려왔던 로저 부부. 드디어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허름할지 몰라도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할 가족의 아늑한 보금자리입니다. 아내를 위해 준비한 소박한 아침 식사. 먹고 싶은 게 많을 텐데 그저 맛있게 먹어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나한테 namin, sabi ko pag lumabas yung baby namin, pag after 2 months, pabibinyagan siya. Then tapos papauwi sa Pilipinas. 우리에겐 평범하지만 허락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검진받을 병원을 찾느라 얼마나 수소문했는지 모릅니다. 좀 심장이에요. 다행히 힘찬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주는 기특한 아이. 그런 아이를 홀로 고향에 보내야 할지 고민하는 건 여기선 부모의 미등록 신분이 고스란히 대물림되기 때문이죠. 한 달 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숨가쁘게 가구를 만들던 로저. 공장으로 걸려온 급한 연락에 달려간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인지요. 드디어 오늘 만나려나 봅니다. 이제 정말 엄마가 된 걸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몸으로 이어져 있던 탯줄을 끊고 나와 우렁찬 인사를 건네는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심입니다. 노산이라 노심초사했건만 건강하게 엄마를 찾아와준 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아기 친구가 뵐게요. 베이비. 3시 19분. 아빠. 네,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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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umabas na yung baby namin. Yung magandang future para sa kanya. The best na magagawa ko para yung lahat ng pangangailangan maibigay sa kanya at sa akin na ini. 아이를 데리고 마석으로 오는 날. 이 아이에게 더 좋은 미래가 어떤 것일지 자꾸만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의 세례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출생증명은 아니지만 이렇게라도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입니다.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와 준 순간
부모의 고민은 깊어만 갑니다. 이곳에서 출생증명도 없는 아이로 키울 건지 고향에 보내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madami kasi mga pinanganak dito sa Songsin, yung mga bata ng Pilipino. Gusto niya dito rin palakihin. Kaya lang, sabi ko nga. Simmer! Ano, 안녕하세요, 선생님. 마석에도 분명 햇살 같은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곳은 이주 노동자들을 돕는 보육실 뿐입니다. 자, 예쁜 손. 여기 모인 아이들은 대부분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부모의 미등록 신분을 이어받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아이들. 그래서 언제 이곳을 떠나게 될지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단속이 뜨면 언제 잡힐지 모르니까. 그리고 단속이 뜨면 뭐 엄마 아빠가 같이 잡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먼저 잡히게 되면 저희한테 먼저 연락이 오면 저희는 이제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이제 전화를 다 돌리죠. 공장에 있으면 공장에서 나오지 말아라. 일단은 대기하고 있어라. 아이들은 왜 자꾸만 함께 있던 친구들이 사라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부모의 품에서 행복한 아이일 뿐이죠.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오래된 공장으로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 아이들은 마석에서 한 뼘씩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톱밥을 뒤집어 쓴 채 가구를 만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해 공장을 옮겼습니다. 아, 우리 사장님 편하세요? 아, 진짜 사장님인데 엄마 때문에 힘들어요. 월급 딱 안 나오면 집에 계속 텀펀해지잖아요, 한 달에. 근데 옛날에 사장님 조금 늦게 줘도 나 괜찮은데 조금 뭐라 그래 안 왔잖아요. 계속 일하다가. 근데 지금 엄마가 아파가지고. 그때 전화 몇 번 했잖아요. 매달 받는 월급을 고스란히 엄마 병원비로 붙여야 하는 처지. 그런데 벌써 몇 달째 그러질 못해 저는 애가 네. 찹니다. 네. 위암 말기로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위중한 엄마. 게다가 제 고향 방글라데시에는 암을 치료할 만한 병원조차 없습니다. 치료 한번 받으려면 국경 넘어 인도에 가야 하죠. 제가 돈을 붙이지 못하면 당장 생명이 위독해질지 모릅니다. 나만 눈에 흩어지 바쁘게 나면 이렇게 타고 바쁘게 나면 체감한 줄은 가르베 아시아만 줄은 기초것도 발로나 집을 떠나왔지만 제 마음은 늘 엄마 곁에 있는데 그런 엄마는 또 제 걱정뿐이십니다. 언제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그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매일 밤 야근을 합니다. 월급이 밀려 붙이지 못한 엄마 병원비를 충당하려면 제가 잠을 줄이는 수밖에요. 아이고, 돈 달라고.
얘는 안 충분해. 저라고 힘들지 않을 수 있나요? 하지만 엄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 아 신발 물 떨어졌다. 굵은 빗줄기를 피해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기다릴 사람 하나 없는 불 꺼진 집. 집에 가자마자 달력에 야근 시간부터 적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함이 밀려듭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도 야근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야만 하루라도 빨리 엄마를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따로 예기치 않게 고향에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 집 주인이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텅 빈 집에 우리가 찾아온 건 단속에 붙잡힌 친구를 대신해 남은 짐을 붙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집으로 가는 친구들이 늘어만 갑니다. 나 제일 좋아하는 친구 한 10명 있었어요. 10명 있는데 지금 2명밖에 없어요. 다 잡혀갔어요. 그럼 나 마음 너무 아파요. 며칠 동안 밥도 걔들 못 먹었어. 집에 오면 잠이도 오지 않았고요. 걱정돼요. 언젠가 나도 지금 친구가 잡혀가면 친구 짐 생겨야 되는데 그때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언젠가 우리가 또 잡혀가면 우리 짐도 누구 생겨줘야 생길까봐 그 걱정되면. 그 역시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온 아들이었고 또 누구보다 마석을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떠나왔던 한국에서의 12년. 이렇게 떠나게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달랑 짐가방 하나와 함께 슬슬히 고향을 향해 갑니다. 그 시각 방글라데시에서 짐가방을 싸는 또 한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이죠. 아마들 সাথে ওজে বাবা মার সাথে যে আচরণ সে করছে তার জীবনে এটা বিন্দুমাত্র ভুল ধরার ক্ষমতা আমাদের নাই সে সুন্দর এবং ভালো আচরণ করে সে এই এইটু বয়স হয়েছে তার আমার মা আমার সব고향에서의 마지막 밤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 힘겨운 이별을 뒤로 한 채 다다른 한국. 이제 알아차리셨나요?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는 결국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라면 라이프를 또 엄청 우리가 이제 아마 패밀리나 탈기 아마 달라탄 두니아 탈 때, 아마
গার্জিয়ান না থাকলে তো আমি দুনিয়াতে আসতেই পারতাম না। কি আর বলবো, ফ্যামিলিতে অনেক কিছু, ফ্যামিলি যে জায়গায় থাকি যেভাবেই থাকি চাই কিছু করি, বাট ফ্যামিলিকে প্রাধান্য দিয়ে ফ্যামিলির কল্যাণার্থে এটা সমন্বয় রেখে ফ্যামিলিকে নিয়ে আমি থাকতে চাই। কৃষি 오늘도 또 한 명의 친구가 집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